안녕하세요. 리타의 볼륨을 높여요입니다. 오늘은 전쟁론 영화래. 전쟁론 책 가져왔고요. 카를 폰 클라우제비츠라고 해서 서양의 손자병 법할 때 손자 그분 다 아시죠? 그분 서양의 그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책은 일단 전쟁론에 대해서 이론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지만 명확히는 철학 책에 가깝다고 해요. 그래서 나에게 적용될 수 있는 그런 깨달음도 많이 나오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전달을 해드리려고 가져왔습니다. 일단 뭐 적지에서 지형에 관련한 그런 기술적인 얘기는 사실 저희가 필요 없잖아요. 군인이 아니니까. 그래서 그 얘기는 좀 저도 대충대충 읽었고 그 얘기까지는 안 해드릴 거고 이번 영상에서는 그 중에서 정신력에 관련한 얘기를 해드리도록 할 거예요. 이 책, 일단 이 책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들, 이 책은 읽는데 얼마 정도 걸리냐면, 20시간 정도 걸리는 것 같아요. 20시간 정도 걸려서, 만약 2주 동안 주중에 매일 읽으시면, 하루에 2시간씩 읽으면 2주 만에 읽을 수 있고요. 주말 빼고, 그렇게 빡세게 하면 2주 만에 읽을 수 있고, 만약 속도를 더 내고 싶으면 낼 수는 있을 것 같은데 내용이 하도 어렵기 때문에 하도 어렵달까? 좀 한자어가 너무 많아요. 그래서 바로 빨리빨리 속도를 빼면 제대로 못 읽을 것 같아서 20시간을 잡고 읽으시는 걸 추천을 드립니다. 더줄 수도 있어요. 더 늘어날 수도 있고. 그래서 시작해볼게요. 처음에 정말 저는 이걸 읽으면서 딱 우와 이런 부분이 되게 많았어요. 와, 멋있다. 너무 제가 고민하던 거를 한, 막, 정리를 해놓은 것들이 은근히 많은 거예요. 그래서 이분은 되게 똑똑할 거 아니에요? 카를 폰 클라우제비츠. 그냥 클라우제비츠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분이 이제 생애 마지막 12년에 걸쳐서 이제 저술 활동을 한 거기 때문에 그분의 모든 집념? 삶의 노하우? 군인이었기 때문에 철학에 대해서도 많이 관심이 있으신 분이었고 해서 많이 도움이 되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서론이 기네. 바로 시작할게요. 자, 여기서 반복되는 단어에 대해서 먼저 얘기를 해드리면 야전사령관이라고 하는 거는 그냥 지도자 군대에서 지도자를 얘기하는 것 같다는 느낌을 받았어요. 이렇게 좀 모르는 단어들이 많아. 이상한 단어들이 많아. 그냥 한글로 풀어놓질 않아가지고. 자, 그 단어는 기억을 해주시고. 더욱이 지휘관은 모든 부하들의 내면적 인상, 느낌, 두려움, 노력 등을 직간접적으로 떠맡아야 해서 싸워 이겨내야만 한다. 야전사령관은 자신의 가슴 속에서 타오르는 불꽃, 정신 속에서 빛나는 불빛으로 모든 병사들이 목표를 추구하도록 그들의 열정과 희망의 불빛을 다시 점화시켜야 한다. 지휘관이 탁월한 업적을 이루고자 할 경우, 이 문제는 자신의 용기와 정신적 힘으로 극복해야만 하는 중압감이다. 이 부분은 되게 우리가 전쟁에 대해서 솔직히 아는 게뭐 있어요? 역사책에서 좀 읽어봤을까? 역사책에서 좀 읽어봤을까? 그리고 영화는 많이 보는데 그건 리얼이 아니잖아요. 그거는 오히려 내가 왜곡해서 알고 있다고 생각하면 정확한 거지. 그래서 진짜로 전쟁을 아는 분의 얘기를 듣는 그런 짜릿함? 그런 지혜 전달? 정말 내가 모르는 세계에 대해서 전문가가 얘기를 해주는 그런 이분입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정말 얼마나 대단한 건지 알수 있어요. 그 군대에서 전쟁을 지휘하는 사람들의 마음, 심리, 그걸 이겨낼 수 있는 사람이라면 정말 대단한 사람이라는 걸막 느껴져요. 제가 이렇게 말을 해드려서 아는 게 아니라 막 느껴져요. 여기서 정신의 힘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데, 감성 또는 정신의 힘이야말로 최고조의 흥분,
최고도의 격렬한 열정의 질풍 속에서도 이성에 복종하는 능력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 능력은 오직 이성의 힘에 의해서만 생겨날 수 있는 것일까? 이 점에 대해서 의문을 갖지 않을 수 없다. 탁월한 이성을 지녔지만 자기를 통제하지 못하는 인간들이 존재한다는 사실은 이러한 의문에 대한 증거가 될수 없다. 그래서 여기서 자제력에 대한 정의가 나오는데, 이 자제력은 흥분된 열정에 쌓인 강력한 감성 속에서 그 열정을 파괴하지 않고 균형을 유지하는 또 다른 하나의 감정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감정, 자제력이라고 하면 그냥 이성적인 거라고 얘기를 생각을 하는데, 그게 아니라 자제력, 정말 자제력이란 이 강렬한 흥분의 상태 속에서 그걸 이제 밀어내주는, 지탱해주는 또 다른 감정적 힘이라는 거죠. 네. 결국 둘다 감정, 가장 근원적인 부분은 감정이라고 볼수 있다고. 그래서 전 이거에 대해서 진짜 동의를 했어요. 그냥 이성적인 게 되는 게 아니야. 이성적이면 다 되나? 차가우면 다 되나? 내가 거리를 유지할 수 있으면 다 자제력이 높은 건가? 그래, 그게 아니라, 어떻게 보면 약간 목표 의식? 이게 이렇게 솟아올랐을 때 상황에서 이걸 이렇게 받쳐줄 수 있는, 저항해줄 수 있는 하나의 그, 모집된, 살아오면서 정리된 어떤 감정들의 모집단? 이게 모아져 있는 거? 정리된 거? 이게 필요하니까 내가 계속 감정적인 것들을 정리해서 여기에다가 실은 거지. 그게 나 머릿속에 알고리즘화가 되어 있는 거지. 저도 그거에 대해서 굉장히 동의를 했습니다. 여기서 인상에 대한 게 많이 나와요. 전쟁에서 정말 일상에서 경험하기 어려운 강렬한 상황들이 많이 지나가잖아요. 그런 인상들이 주는 정신적인 충격이라던가 전쟁에서의 영향을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정말 우리가 살아가면서 일상, 우리 이런 안정적인 삶을 살아가면서도 똑같이 겪는 내용이잖아요. 어떤 상황에서 계속해서 뭔가 강렬한 이미지들, 상황이 나에게 덮치면 나는 굉장히 무력화되는 경우를 되게 많이 경험을 하셨을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해서 한번 좀, 전쟁이란 건 그런 게 극단화된 상황이기 때문에 여기서 얻은 통찰력은 여기서 이쪽에서도 적용할 수 있을 것 같아서 한번 들어보세요. 심장이 찢어질 듯한 위험과 고통의 광경에 직면하게 되면 감정은 이성의 신념을 쉽게 압도하게 된다. 자신의 신념과 대립되는 인상의 물결은 끊임없이 계속된다. 가장 비활동적인 이성이라도 이러한 인상의 물결로부터 안전하게 벗어날 수 없다. 왜냐하면 그 인상들이 너무 강하고 격렬해서 항상 감정을 엄습하기 때문이다. 여기서 사고 자체를 제외하고 도움이 될수 있는 것은 사고를 지배하는 입법적 원칙뿐이다. 즉, 그것은 어떤 불확실한 상황에서도 최초의 견해를 고수하고 명확한 신념에 기초하지 않고는 그것을 바꾸지 않는다는 원칙이다. 다시 말해서, 면밀하게 검토된 원칙들에 대해 강한 믿음을 가져야 하며, 순간순간 떠오르는 인상들이 생생할지라도 그 순간적 현상들은 하찮은 것임을 잊지 말아야 한다. 불확실한 상황에서 최초의 신념에 우위를 두고 그 신념을 고수함으로써 행동은 성격이라 불리는 견실성과 연속성을 얻게 된다. 차이죠. 그러니까 바꾸지 말라고, 신념이 제일 중요하다고 최초의 견해를 고수하는 거야. 왜냐면 인상들은 강렬하게 계속 다양한 방식으로 내 앞에 나타날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 흔들리면 아무것도 안 된다고. 그리고 뒷부분에서 이 부분이랑 연결되는 부분이 있어요. 인상에 관련해서. 요컨대 대부대 지휘관은 무수한 인상의 지배를 받는다. 이 인상 대다수는 위협적인 성향을 띠고 있으며, 극소수만이 고무적인 성향을 띠고 있다.
오랜 전쟁 경험은 이러한 개별 현상들의 가치를 신속히 평가하는 분별력을 갖게 해주며 고도의 용기와 내적 강인함은 바위가 파도를 견뎌내듯이 이 개별 현상들에 저항하도록 만들어준다. 이러한 인상에 굴복하는 사람은 어떤 작전도 수행할 수 없을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결정적인 저항 원인이 발생하지 않는 한 최초의 의도를 지키는 끈기는 필수적인 평형력이 된다. 현세와 후세가 감탄할 만한 끈기, 즉 위대한 의지력으로 목표까지 도달해야 된다. 예전인가? 5년 정도 된 것 같은데 그 테드에서 그 끈기라 그래야 되나? 지구력? GRIT, GRIT이라는 그 단어가 엄청 핫한 강연이어가지고 책도 나오고 전 세계적으로 엄청 유명해졌죠. 가장 뛰어난 학생을 분별할 수 있는 기준은 다른 것 아무것도 아니고 그 끈기, grit, grit이 의미가 약간 다른데 끝까지 그걸 고수할 수 있는 그 힘이라고. 그래서 그거랑 이어지는 것 같죠? 네. 근데 여기서는 인상에 대해서 한 번 더 얘기를 하고 있죠. 그 다양한 인상들이 지나갈 때 우리가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는지. 너무 파도 같은 강한 인상의 행진들이 지나갈 때 우리는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지, 그리고 역사적으로 어떻게 검증이 됐는지, 뭐가 중요한지, 최초의 신념에 고수해서 판단과 선택을 내리고 정말 결정적인 저항 원인이 아니라고 판단이 되는 이상 그거를 끝까지 밀고 갈 수 있는 사람이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좋은 요건을 갖춘다고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헷갈리지 않겠죠, 여러분? 그러면 좀 다양한 상황들이, 강렬한 상황들이 발생했을 때 답은 정해져 있어요, 여러분. 답은 정해져 있어요. 그게 결정적인 거예요. 결정적인 저항 원인이라고 바로 얘기가 나오세요. 한 조금 생각해보면 바로 확답할 수 있어요. 그러면 바꾸시고, 그게 아니면 그걸 내가 유지하려고 했던 걸 접는 건 실패예요. 그걸 명확히 짚고 넘어가시면 진짜 많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러면은 쭉 유지를 시키는 건 좋은데 그게 고집이 되는 순간은 어디야? 그럼 고집은 뭐야? 신념에 의해서 행동하는 게 너무 강해지면 고집이 되는 거야? 이런 의문이 드시죠? 그래서 여기서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여러 가지 얘기가 있고 결론은 이래. 자, 강한 성격과 강한 성격 좋은 거, 고집 나쁜 거라고 얘기를 할 수 있겠죠? 자, 그럼 차이가 뭐야? 색다른 견해에 대한 거부가 보다 나은 신념과 높은 차원의 원칙에 대한 신뢰에서 비롯되지 않고 거부감에서 비롯된다면 강한 성격은 고집으로 변질된다. 내가 색다른 거에 대한 거부를 했을 때 그게 보다 나은 신념과 높은 차원의 원칙에 대한 신뢰에서 비롯된 거야? 아니면 거부감에서 비롯된 거야? 그냥 내 개인적인 거부감에서 비롯된 거야? 그 차이가 강한 성격, 고집, 이렇게 차이를 나눌 수 있다는 거죠. 이러한 정의는 비록 우리에게는 실제로 거의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고집을 단순히 강한 성격이 심화된 것으로 간주하는 것을 방지하는 효과가 있다. 다른 겁니다, 여러분. 그 둘은. 그리고 제가 다른 부분이에요. 이 부분을 읽고 굉장히 감동했어요. 이렇게 정리를 하다니 라고 하면서. 자, 용기와 공포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자, 용기는 결코 이성의 행동이 아니며 공포처럼 하나의 감정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여기서. 근데 양자의 차이점은 공포가 육체적 생존과 관련이 있다면 용기는 정신적인 생존과 관계가 있다는 점이 둘 사이의 차이점이라고 나와 있어요. 그래서 아, 듣고 되게 이렇게 명확히 정리를 해놨더니 이렇게 깔끔하게 내가 언제나 생각하고 있는 부분의 본질에 대해서 얘기가 나왔다니라고 하면서 제가 유유 이렇게 보여요? 유유라고 해놨어. 공포는 육체적 생존이랑 관계가 있는데 용기는 정신적 생존이랑 관련이 있다고.
근데 용기는 고상한 본능이래요. 따라서 용기는 그 생명이 없는 도구처럼 사용되는 게 아니라 하나의 독특한 자질입니다. 그리고 지식은 능력이 되어야 한대요. 지식은 능력이 되어야 합니다. 지식은 야전사령관의 정신과 삶에 완전히 동화됨으로써 진정한 능력으로 변화되어야 한다. 그냥 알고 끝나는 게 아니라고. 제가 이거 이 다른 부분으로 넘어왔거든요. 그 부분이 뭐냐면 이 전쟁론에서 여러 가지 전쟁들이 전쟁을 하면 여러 가지 전쟁들이 있잖아요. 근데 여기서 이기고 질 수도 있고 이기고 질 수도 있고 이기고 질 수도 있고 이기고 이기고 뭐 질고 지고 하는 것들이 모여서 총 결과 전쟁 내가 이겼냐 졌냐가 판가름이 된단 말이에요. 그럼 이거에 상호 관계는 뭘까? 최종 결과와 여러 가지 작은 전투들, 그 결과는 무엇일까? 라는 얘기가 많이 반복해서 제가 얘기한 거랑 다른 방식으로 많이 나오는데, 저도 이런 거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생각을 했거든요. 삶도, 우리 삶도, 아니면 어떤 기간이라고 할 수도 있고, 우리의 20대가 이겼냐, 졌냐, 뭐 30대가 이겼냐, 졌냐, 아니면 이번 프로젝트에서 이겼냐, 졌냐, 저거에서 이겼냐, 졌냐가 있고, 그 프로젝트, 그 20대, 30대는 또 다른 많은 전투들이라고 얘기할 수 있죠. 다양한 전투들로 이루어지잖아요. 뭐, 대학에 가는 거, 누군가를 만나는 거, 직업을 갖는 거, 또 다른 작은 양상의 전투들로 이루어진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최종 승리랑, 이 작은, 작고 큰 게임들의 승리랑은 무슨 관계가 있을까? 어떻게 매니징을 해야 되냐라는 생각을 평소에 많이 하실 텐데, 그거에 대해서 이번 영상에서도 얘기를 해드릴 거고, 다음 영상에서도 얘기를 해드릴 건데, 천재성은 순간적으로 눈에 띄는 독특한 행동 방식보다 오히려 전체 행동의 성공적 최종 결과에서 나타난다. 우리는 무언의 가정의 적중과 성공적인 최종 결과를 통해 비로소 모습을 드러내는 전체 행동의 조용한 조화에서 천재성을 발견하고 감탄한다. 중요한 부분 여기 나오는데, 전체 행동의 조화가 낳은 총체적 결과로부터 그 궤적을 추적하지 않는 연구자는 천재성이 없거나 있을 수 없는 곳에서 천재성을 찾는 격이다. 작은 게임의 승리에서 이 사람이 천재, 뛰어난 사람인지 아닌지를 판단하는 거는 이상한, 그러니까 성공할 수 없는 연구라고. 그런 데서 찾고 있는 게 아니라 그 모든 것들이 어우러지는 결과 값에서 천재성을 찾아야 한다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저도 회사에서 여러 가지 작고 보이지 않는 싸움들이 매 순간 일어난단 말이에요. 근데 매 순간 그 게임을 다 이길 순 없어. 매 순간 얼마나 내가 선방했는지, 저 사람이 얼마나 선방했는지, 거기서 우리가 누가 뛰어난지를 가릴 순 없어요. 그 모든 작고 큰 싸움들이 이루어지는 결과값. 회사에서 얘기하면 뭐 나의 위치라고 할수 있을까? 그쵸? 그게 최종값이라고 할수 있겠죠. 뭐 목표에 따라 다르겠지만 그거는 그 최종값이 중요하다고요. 그 모든 작은 전투들 하나만에서 내가 그걸 보고 내가 뛰어난지 아닌지를 알수 없다고요. 그리고 아 이거는 이번 영상에서 얘기를 안 해드리려고 했는데 찾을 수가 없어. 정리 안 해놔서 이번이 계획된 게 아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나오니까 다음 영상에 대해서 얘기를 해드릴게요, 그거는. 자, 정신적인 인상을 고려하지 않고는 어떠한 승리의 결과도 거의 설명될 수 없습니다. 이 클라우제비츠 이전의 모든 전쟁론과 전쟁 연구는
계속해서 물리적인 사실을 기반으로 승리와 실패를 분석하고 있었다고 해요. 근데 클라우제비치의 경우에는 정신적인 원인이 가장 크다라고 얘기를 한 사람인데, 여기도 이렇게 나오죠. 정신적 인상을 고려하지 않고는 어떤 승리의 결과도 거의 설명될 수 없다고. 따라서 물리적인 원인과 결과는 칼의 목재 손잡이에 불과하지만 정신적인 원인과 결과는 귀금속, 즉 광택나게 연마된 본래의 칼날이라고 할수 있을 것이다. 정신적 요인의 가치와 엄청난 영향은 역사를 통해 가장 효과적으로 입증된다. 그리고 이러한 가치와 영향은 야전사령관이 역사에서 얻을 수 있는 가장 고귀하고 진정한 영양소이다. 전투 과정에서 언제 승자 패자가 결정이 될까요? 언제 누가 졌는지 이겼는지 이게 우리 생각만큼 그게 분명하지가 않대요. 전투 과정에서 물질적 전투력의 손실이 승자와 패자 사이에 큰 격차를 보이는 경우는 드물다. 흔히 전혀 차이가 없거나 때때로 승자의 손실이 더욱 큰 경우도 있다. 승자와 비교할 수 없는 패자의 결정적 손실은 철수 후에 비로소 나타난다. 완전 예외죠. 우리는 이기는 자가 되게 분명한 줄 알았잖아요. 근데 거의 차이가 없대요. 과정까지는. 패배 후에 나타납니다. 피로에 지친 병사들은 널브러져 있으며 부서진 야포와 탄약자는 정지해 있고 다른 야포와 탄약자는 불량한 도로상에서 신속하게 이동하지 못해서 적 기병에 의해 포획되며 야간에는 여러 무리가 방향을 잃고 헤매다가 무방비 상태로 적의 수중에 빠져드는 양상이다. 따라서 대체로 승리는 이미 결정된 후에 비로소 그 실체를 드러내는 것이다. 따라서 최종적으로 정신적, 물질적 잔여 전투력의 합계가 많은 측이 승자이다. 전투에서 정신적 전투력의 손실은 승패 결정의 지배적인 원인이다. 승패가 결정되고 난후이 손실은 증대되면서 전체 행동의 종료 시점에서 비로소 절정에 이르게 된다. 따라서 물질적 전투력의 파괴 과정에서 정신적 전투력을 손실시키는 것은 전투의 본래 목적이었던 승리를 얻는 데 필요한 수단이 될 것이다. 이 부분을 계속 읽으면서 우리는 정신력도 뭐 살아가면 정신력도 중요하지, 내가 이기는 데는 정신력도 많이 그래 중요하지, 이거를 잘 유지하자라고까지는 생각을 하는데, 그게 정말 결정적인 역사적인 승패 원인이다. 명제. 마침표 딱. 이렇게 생각하진 않잖아요. 근데 이 책을 읽으면서 그걸 알수 있어요. 내가 정신적으로 먹히고 들어가면 나는 지는 거야. 다른 값을 기대하지 마. 거기서부터 모든 싸움의 승패와 관련된 씨앗이 시작되는 거야. 그걸 함부로 생각하지 마. 싸움이 시작되는 단계에서 아니면 싸움의 지속 과정에서 나의 마음을 그렇게 막대해서는 안 된다고요. 이거를 나한테 대포가 몇개 있어? 탄약이 몇개 있어? 그 정도보다 더 중요한 값으로 설정을 명확히 해야 된다는 거지. 저는 그거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도움이 됐어요. 절대 내가 정신적으로 흩어지려는 상황에서도 흩어지려고 하다가도 그거를 다시 세워야만 해요. 내가 이기고자 하는 의지가 명확하다면 약해지려고 하는 순간에 절대 그 흐름에 기회를 줘서는 안 된다는 거죠. 정말 안 된다는 거죠. 그러면 질 거예요. 지니까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저는 많은 도움을 얻었습니다. 여기서 싸움의 포기에 대한 부분이 나오는데, 싸움의 포기는 군기를 내리는 행위처럼 자기 죄의 고백으로 간주되어야 한다. 그러면 적측의 정당성과 우위가 인정되는 것이고, 아측의 굴욕과 치욕은 승리의 본질적인 부분이다. 여기서 그러니까 승리의 전체 개념을 살펴보면 세 가지 요소를 발견할 수 있대요. 첫 번째, 물질적 전투력 면에서 적의 보다 큰 손실. 두 번째, 정신적 전투력 면에서 적의 보다 큰 손실. 세
번째, 적이 자신의 의도를 포기함으로써 이상의 손실에 대해 명백하게 인정하는 것. 이렇게 세 가지 요소래요. 승리. 그리고 패배한 회전. 패배, 회전이라는 건 그 작은 개별 전쟁들인데, 회전의 결과에 대한 긴장이 고조될수록 그 결과가 가져올 효과는 더욱 강력해진다. 그리고, 자, 크게 패배한 회전에 참여해본 경험이 없는 우리 같은 사람들은 회전의 상황을 생생하게 떠올리는데 어려움을 느낄 것이다. 이 문제는 보다 자세히 살펴볼 가치가 있다. 패배한 회전에서 패자의 상상력과 이성이 떠올리는 것은 대규모 전투력의 붕괴, 지역의 손실, 최초 전투 편성의 파괴, 예하 조직의 혼란, 후퇴로 대한 위협 등이다. 이러한 상황은 거의 예외 없이 약하거나 강하게 발생한다. 때로는 오래 견뎌낸 용감한 병사들까지도 남기고 후퇴하지 않으면 안 된다. 전장에서 고급 장교들이 가슴속에 느끼는 패배감은 단순한 병사까지 포함해서 모든 계층으로 확산된다. 이 패배감은 제어될 수 있는 단순한 상상이 아니다. 이것은 적이 우리보다 우위에 있다는 명백한 증거이다. 패배. 그리고 이렇게 전투력이 경멸된 자리에 진공 상태가 형성되고 여기에 파멸하기 쉬운 팽창력을 지닌 공포가 유입되면서 국민과 정부는 완전히 마비된다고 합니다. 마지막. 자. 싸울 때 태양광선이 오목거울에 초점에 집중되어 완전한 형상과 최고의 불꽃을 형성하듯이 전쟁의 일체의 힘과 요소들이 주력 회전에 집중되어야 통합효과가 최고도로 발휘된다. 돋보기로 불빛을 이렇게 딱 이렇게 하는 거를 생각을 하세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에너지를 그런 목표가 있다면 거기에 이렇게 모두 모아야지 태울 수가 있는 거잖아요. 오늘은 저랬다가 내일은 저랬다가 이런 식으로 이런 인상이 있었기 때문에 저런 사건이 있었기 때문에 계속 휘둘리고 계속 다른 답을 찾다가는 에너지가 한 군데로 안 모이면 원하는 결과를 얻어낼 수가 없어요. 모든 에너지를 모아야지 나올 수 있는 값인데 그게 더 나은 답을 찾아 헤매려고 마음이 방황하다가도 최초 신념에 고수해서 결정을 내려야지 몇 년 후, 몇십 년 후에는 내 삶이 그 방식대로 내가 원하고 있는 그 방향대로 갈 수 있는 거니까요. 네, 다음에 또 찾아올게요. 전쟁론 진짜 기네요. 근데 이거 굉장히 선별된 부분을 읽어드리는 거라서 진짜 많이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읽다 보면은 좀 그냥 정말 전쟁에 관련된 그 산술적인 뭐 어떤 지형에서 어떻게 싸우고 이런 부분도 많이 나오기 때문에 네. 또 찾아올게요. 전쟁론 책을 가지고. 여러분 안녕. 추우니까 따뜻하게 입고 다니시고 리타의 볼륨을 높여요. 여기까지 1편 전쟁론 1편 여기까지 할게요.